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예, 타이틀은요,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그 목요일부터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수요일까지, 예, 이 어떤 이 스타워즈 포인트, 매수 매도 포인트의 종목을 직접, 예, PPT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요, 그렇게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 너네들이 아무리 탄압을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날 온다, 이런 말씀. 물론 이제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랬더니요, 그걸 이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예, 뭔가 좀 보이지 않는 특정 이익 집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좀 힘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금요일부터, 특히 이제 월요일은 저 블랙 먼데이였고요, 오늘까지, 그죠, 오늘까지 주식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닭모가지를 비틀어도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토막을 내서 닭볶음탕을 해먹더라, 그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 이제는 뭐 여기까지가 뭐 다 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 동아일보 경제란에서요, 내가 발췌를 하나 좀 해왔는데요. 저기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요, 증시 떠나는 개미. 이게요, 월요일 날, 예, 동아일보 경제란 이 헤드라인입니다. 증시 떠나는 개미, 투자자 예탁금 1년세 17조가 줄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 올 들어서 12조 순매도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은 수익 실현이죠. 예, 손절은 안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 코스피 코스닥 시총이요, 무려 575조가 증발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줄이 뭐라고 써있냐면, 3분기 기업 실적 전망 좋지 않아. 그리고 맨 밑에 올해 내내, 예, 주식시장 먹구름 예상. 이게요, 월요일 날 아침에 경제란에 나왔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주가가 엄청나게, 뭐, 그야말로 뭐, 폭락 수준이더라고요. 꼭 2008년도를 꼭 예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예, 딱 나오는데, 좀 어쨌든 기분은 썩 좋지 않았어요. 자, 증시 떠나는 개미, 투자자 예탁금이 1년 새 17조가 줄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1년 새 시총 575조가 증발했다. 그리고 3분기 예상 실적 전망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올해 내내야 이제 뭐 몇 달 남았습니까? 주식 시장 먹구름 예상. 이러고서요, 주가를, 예, 코스피 코스닥을요, 급락을 시켜버리면요, 그거 아십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저 개인 투자자 여러분, 좀 그 나름대로 좀, 경력이 있으신 10년, 20년 되신 분들은요,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들어온 우리 그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동학개미, 서학개미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고점 대비, 작년 7월 고점 대비해서 한 50%, 대개 40%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 6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면요, 에이씨, 야, 떠난대, 개미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손절을 하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하고 떠나가냐면요, 내가 다시는 이 주식을 하나 보자, 이 주식장에 들어오나 봐라, 이러고서요,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서 주가가요,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뭐, 예, 사상 최고치 돌파, 코스피 코스닥 그러고 막 9시 뉴스, 예, 9시, 8시 뉴스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또, 내가, 샀던 그 자리를 돌파하는 그 금액이 나오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어쨌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게 이 시장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율 자체가, 물론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폐 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143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원인이 뭐냐를 좀 여러분들이 좀 짚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각 은행과 이제 통화 수합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요, 원화 갖다 주고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서학개미 그래서 사시잖아요. 동학개미에서 이제 별 재미없고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서학개미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신 건데. 문제는요, 각 은행들의 이제 단기 외채 비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달러를 자꾸 바꿔가요. 원화를 맡기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 미국 주식 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고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는 뭐 달러를 그렇게 계속 막 쌓아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수요는 있고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단기 외채를 빌려오는 겁니다. 어디서? 저쪽 미국. 예,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되면요, 이자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가치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 있는, 달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은행에 다 갖다 풀어서 그 돈을 개인들이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버리면 우리 이제 IMF도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 원인, 물론, 일부겠지만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각 은행들의 단기 외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거 참 심각한 건데, 어쨌든 저는요 또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밑에 하단에 자막에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 2주 단위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아무리 이제 악장이라도요, 뭐 가는 종목은 갑니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얘기한 게, 말씀드린 게, 이런 악장에서 그래도 툭툭 두더지처럼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 있더라. 그 종목은 바로 뭐더라?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오늘도요, 제주은행을 했습니다. 매수 매도를. 그래서 수익을 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은 이제 포스코 수혜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의 부분 파업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어쨌든 뭐 주가가 또 올라간다고 그래서 모든 종목이 막 신나게 거래량 뿜뿜 터지면서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느낌은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꼭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이 경제에 대해서 좀 문외한 그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굳이 뭐 이 글로벌 시장을 알 필요가 있겠냐, 그죠? 그건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 우량주 이제 정상적인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대전에서 제 사무실 개인 사무실 딱 거실에서 딱 한 10분 정도만 모셔다 놓고 아웃사이드한 이야기.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니까, 지금 이제 빈자리가 한 4자리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데일리 ON으로 들어가시면, 이데일리 ON, ON으로 들어가시면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샵 377이 이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예.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참 진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분들만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 들어가세요. 하여튼 차근차근 또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 매수 매도 한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시 떠나는 개미란 표현을 써요. 네, 증시 떠나는 개미, 개인 투자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뭐 1년 새에 17조 원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지금 대충 뭐 한 50조 넘으니까요. 예탁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좀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도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자 칠판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종목 중에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 예,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있고요. 매출액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분이요. 이게 이 부분이 뭐로 써 있냐면요. 예? 흑자로 써 있어야 돼. 흑자. 예. 흑자는 뭐냐면요. 검정 글씨 숫자가 표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로 표시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흑자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한 200억, 이번 연도 이제 전년도에 200억, 그리고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50억. 그러면 뭐 큰일 난 거잖아요. 그 회사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예, 흑자로 빨간색으로 아까지로 써 있으면 안 되고요. 흑자로만 써 있으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거를 보기 전에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대주주 지분이 반드시 2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20%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로 반드시 표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늘 방송에 드리고 오늘도 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차트를 예, 그저 종목을 열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예, 스냅샷에서 보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S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반드시 150%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바로 밑에 유보율이 반드시 10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이라도 일단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종목 들고 계시면 조금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이걸 통틀어서 그죠? 마지막 봐야 될 것은요. BPS라는 거예요. BPS. BPS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한글로 청산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청산 가치 대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셨을 때 금액이 BPS 대비 두 배 이상. 예를 들어서 BPS가 2,000원인데 뭐 4,500원에 지금 들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런 종목은 도망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등을 줘야 정리를 하죠, 그죠? 그리고 청산 가치 대비 이게요 언제 거래되고 있느냐 PBR이라고 있어요. PBR 그러니까 BPS 대비 PBR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잘못돼 있어요, 그죠? 예, 주가가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12월달, 여기도 12월달, 여기도 12월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래요, 12월이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인데 예를 들어서 자 2022년이고 여기가 2021년이에요, 그죠? 2021년. 그리고 여기가 2020년이라고 보자.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죠? 주가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예, BPS가 2,000원이에요 라고 내가 여기다 쓸게요. 2,000원이에요, 2,000원. 그런데, 그런데 PBR이 0.5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5배.
2022년도 0.5배, 그리고 2021년 0.49배, 2020년 0.48배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BPS가 2,000원인데 예, 시장에서는 BPS 대비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예, 1,000원. 예, 뭐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1,000원 뭐 98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BR은 보지 않고요. BPS만 보는데 두 배를 계산해서 주봉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나이퍼 매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전에 이제 이들 TV 강의한 거를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때는요 가격이 얼마였느냐. 자, 한번 색깔을 좀 노란색으로 갈까? 그래, 됐어요. 땡큐. 그래, 이 색깔로 갈게요. 잘 보세요. 이때 2020년 12월 달에 980원에 마감이 되고 얘가 1,000원에 마감이 되고요. 얘가 990원에 마감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여기는요, 뭐 2,500원도 갔었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3,000원대까지 갔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감은 여기거든요, 마감. 여기서 마감이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마감했을 때, 예, 과연 얼마에 마감됐느냐. 원래는요, 원칙은, 1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6, 7, 8,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올랐던 평균치를 내서 PBR을 계산을 했더니 얘가 BPS 대비 얼마에 거래되더라. 이것도 사실은 조금 웃긴 건데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이때 마감된 금액이 여기 써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예, 작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작전 냄새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주봉을 보시면 돼요. 주봉을 보시면. 이게 주봉이라고 치자고. 주봉이야, 주봉. 예, 주봉이면 여기는 지금 현재라고 치자, 현재. 여기가 주봉인데 현재라고 치자고. 전 여기서는요, 몇 년 치냐면요, 3년 치입니다. 3년. 예, 3년 치를. 이렇게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자, 22년이니까 21년, 20년을 보시라고. 보셔서, 예, 보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 이 고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점 부분. 3년치 고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렁거렸던 부분. 그럼 현재 위치에서 BPS 계산해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매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합니다. LED조 2053입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선은 좀 날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래, 여기요. 예, 여기, 예, SJM 홀딩스. 여기 좀 깔끔하게 크게 표시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자, 색은요. 자, 빨간색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여러분들 보시는 상단에, 예, 상단에, 예, SJM 여기 SJM 홀딩스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자 화면을 다시 깔끔하게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TV 보실 때요 좌측에 온라인 참여 샵 377이 그 부분이 나와서 안 보이시는데요. 자 조정을 해드리죠. SJM 홀딩스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보시는 자 일봉이 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이쪽에 그죠? 일봉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에 그죠? 예, 제가 늘 얘기하는 예, 포크 그리고 헌터 그리고 포인트 예, 그래서 지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이 종목이 후다다닥 오르죠, 그죠? 최근에 예, 정말 그야말로 뭐 악장인데도 그죠? 정말 악장이죠. 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느낌인지 예,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자 보실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일봉입니다. 자 이 종목을요. 이 종목을 자 이쪽에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글씨가 좀 작게 보일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대주주 지분이요 61%라고 돼 있고요. 재무제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고 부채 비율이라고 그랬죠. 유동 비율은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야 됩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훨씬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늘 말씀드렸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요.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요, 검정 물씨가 표시가 돼야 돼요. 79억 원. 예, 작년도, 재작년도는 64억.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24%에 유보율이 무려 2024%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400%가 넘어 버리는데요. 자, 이게 좋은 거예요. 비중을 실을 때 이거 보는 겁니다. 비중 실을 때. 내가 이 종목 한 2천만 원만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요. 뭐 한 4천만 원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에 내가 비중을 얼마를 실어서 매매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이 안정성 지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위고요. 두 번째 순위는 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24%에 2024%라. 아주 놀라운 회사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뭐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PPS라고 돼 있는데 얘가 지금 1620원 돼 있으면은 얼마일까요? 예, 2만 원이겠죠. 그럼 12,500원. 1250, 2500, 3750, 4500, 5000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6250, 7500, 8700, 예, 9억고 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생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 장부 재무제표가 이와 같은 내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일명 한 2000개가 넘는 2000 몇백 개 되는 종목 중에서 물론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은 바로 이와 같은 종목인데 이와 같은 종목이 작년 기점으로 7월부터 나도 물려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다 하더라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빠지는 거고요. 시장 흐름이 일단은요. 일단은 우상향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준다면 제일 빠르게 움직일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래, 고맙습니다. 드디어, 예, 감사합니다. 예, SJM 홀딩스, 역시 최고의 우리 카메라 감독님, 예, 한 방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야, 이 PD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셨어요. SJM 홀딩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좌측, 왼쪽 좌측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요, 이날, 그죠? 여기 지금 날짜 보면요, 9월 22일입니다. 자, 9월 22일. 자, 성수항의 스타워즈 포인트는요, 거기다 표시 안 하셔도 대한민국 사람 다 합니다. 자, 9월 22일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오케이?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녹색 화살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죠? 이 부분, 그죠? 제가 점을 딱 찍어 놨거든요. 점을. 자, 여기 없다가 주가가, 예, 분봉 차트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얘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신호를 주죠. 예, 신호를 띵동 그러면서 매수하세요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 자,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면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고요. 자, 잠깐 물을 빼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케이. 자, 물 넣고 물 빼고. 자,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시겠죠, 그죠?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확인하셨고요. 자, 진행합니다. 자, 이때가, 예,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 이때. 그러고 나서요. 밑에 주가가 쭈루룩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한 후에, 예, 다시 한번, 예, 오버슈팅을 하죠. 예, 오버슈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 이 위치, 여기가 정확하게 7%인데요. 그 위치에 종가를 딱 꼬리 달고 갖다 대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을 시킵니다. 지금 매도할까요? 그럼요. 여러분들 마음이죠.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요즘 같은 장은, 그죠? 크게 뭐 길게 들고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뭐 수익 남은 그냥 없으면 간주하라고 그러고 나온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요. 바로 캔들이 하나 또 발생하면서 이 자리가 예, 10%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I 발동이라는 거. VI 발동은 뭐죠? 그죠? 예, 정적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이제 붙이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를 또 지켜봤더니요. 바로, 그죠? 바로, 자, 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여기까지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안 가고 아주 탁 나를 힘들게 하더니 다시 오버슈팅해서 이 자리는 14% 자리가 되겠습니다. 14% 자리 발생하고 다시 오버슈팅하면서 이게 사실 장대 양봉 또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고서 뭐 들어옵니까? 이게 바로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수익 실현 하시는 겁니다. 수익 실현. 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가만히 눈여겨보시죠. 아침에 시작해서 발생했고요. 가다가 그저 7% 찍고 오버슈팅하고 10% VI 발동 찍고 주가 몇 개 캔들 옆으로 좀 횡보한 후에 다시 오버슈팅해서 14% 정확하게 꼬리 빡 찍고요. 자, 여기다가 좀 화살표 해놓을까요? 정확하게 딱 찍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 종가 대비 시가 살짝 밀렸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요 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면 여러분들은요, 사실 매도하는데 여기까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요, 9시 36분이 되겠습니다. 9시부터 9시 36분 동안 이 한 종목 가지고 아까 장부 봤더니요, 안정성 지표 되게 좋았어요. 그죠? 예. 1년 안에 현금 할 수 있는 비율, 그 다음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보니까요, 200%가 스탠다드인데요, 무려 40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2천만 원만 살까라고 했는데 4천만 원 사도 되고요. 이 종목 5천만 원만 살까 했는데 1억을 사도 되는 아주 훌륭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건 뭐냐면, 야, 요즘같이 장이 진짜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이 SJM 홀딩스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제주은행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푸른저 주은행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물론 이제 뭐 철강주들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포스코 또 수혜 때문에 그리고 현대 철강 그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 파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좀 차트의 움직임이요 아주 기분 좋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SJM 홀딩스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계산을 해 본다라면 놀랍게도요 퍼센트는 무려 14%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3% 수익을 내시든 1.7% 수익을 내시든 아니면 5% 수익을 내시든 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끝을 내든 여기서 끝을 내든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300원이란 말이죠. 아까 PP에서 보셨잖아요. 만 원이 넘으니까. 그죠? 그래서 PBR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은 주봉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TV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 예,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는 이 화면,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성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 게임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상단에 유유제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유제약. 너무 놀랐습니다. 유유제약. 예, 유유제약인데요. 자, 이날도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예, 9월 22일. 우리 PD님 너무 애쓰시네. 9월 22일은요. 예, 다시 한번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 날 종목은 유유제약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분봉을 보시면요. 표시가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색상을 좀 바꿔가죠. 자, 이 자리 보이십니까?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보이십니까? 이 자리는 0%로부터 여기는 3.5가 되겠고요. 여기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자리는 3.5%인데 어디 이 자리 0%로부터 3.5가 되겠고요. 0%로부터 이 자리는 7%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없던 화살표가 나오면서 갑자기 매수 신호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상단 이 부분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구간이에요. 매수를 하는 구간이 되겠죠. 매수를 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을 좀 뺐다 넣었다를 좀 반복해 보시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주가가 말해요. 그러고 나서, 자, 올라갈 듯 하더니 쭉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아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 물렸어. 이렇게 얘기죠. 그죠? 예, 그 단어는 쓰지 마세요. 물렸어, 손절, 이런 단어는 웬만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죠. 이 종목이. 그러고 나서 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단봉들 만들어지면서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별 들어왔어요. 예, 이 별이 들어오면은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퍼센트는요. 7%가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을 직접 유제약을 이 날짜에 들어가서 분봉을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번 종목은요. 예, 지수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23일 날, 즉 지난주 금요일 날 그야말로요. 예, 엄청났죠. 여러분들 보시는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예, 금요일 날도요. 하여튼 시작이 됐죠. 금요일 날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금요일 예, 코스피 차트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다음요.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예. 이건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예, 코스닥도요. 예, 지난 금요일 23일 날 이렇게 참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했죠. 그죠? 물론 이제 금요일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월요일은 뭐 아주 아이고 숨통을 끊어놓은 듯한 예, 그런 아주 고통을 줬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들 보시는 SJM 홀딩스 어머 또 예, SJM 홀딩스 또 그래 또 늘 그러니까 얘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오면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드리느냐. 그래요. 아까 보셨듯이 예, 재무제표 장부 괜찮고요. 거래량 동반해서 분봉해서 띵동 오버슈팅하면요. 그냥 매수하시고요. 그 위치에서 어떤 수익 구간을 주거든요. 그냥 매도하고 그냥 나오시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건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예, 영업이익 흑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부율, 예,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24%에 2000%, 그리고 만원이라니까요, BPS가. 오케이. 자, 똑같아요. 아직 그 친구가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나와요. 예, 그만할 때까지요. 계속 우리는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 멈추겠죠. 그죠? 그럼 저희도 멈추면 됩니다. 자, 멈추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어제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즉, 23일이 언제냐면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똑같아요. 예, 똑같은 모습에 이 자리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 예, 파란색 선 이 자리는요. 7%가 된다고 그랬죠. 이 자리, 노란색 선은 뭐라고요? 예, 0.5라고 그래서요. 3.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땡큐. 괜찮죠, 그죠? 괜찮아요. 그러고서 이 점, 제가 단추 하나 달아놨죠? 이 위치까지 올라오면요. 얘가 없다가 빵! 뜨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매수하시면 돼요. 그럴 때 매수 신호 발생하면서 한 2초 정도 똑딱똑딱 뽑은다고 그랬어요. 예. 매출액 대비 영업이, 그러면 대주주 지분,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불, 그리고 안정성 지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하나, 둘, 셋, BPS, 그죠. 1, 2, 땡, 끝,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시장가로.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은 성향이 단타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샀는데 오늘 그냥 가면 파는 거고요. 뭐 내일 가면 파는 거고 일주일 있다 가면 파는 거고요. 뭐 보름 있다 가면 보름 있다 팔면 되죠.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장부 뭐 나빠요? 뭐 문제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인지 비정상적인 종목인지만 판단만 하시면 이 시장 견딜만합니다. 예, 그냥 살만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물 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가느냐. 나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렇죠? 이때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때 느낌이, 예, 뭔가요? 어떤 승전보를 올리듯이 뭐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환희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면서 이 10% 금방 갈 때 이렇게 별이 떠버리면 바로 퍼센트는 정확하게 7%를 가리키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17%를 가리키고 있더라. 자, 고맙습니다. 땡큐, 좋아요, 그죠? 예, 바닥이요. 지금 층이 져갖고 넘어질 뻔했어. 자, 오케이.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자,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대봉 LS라는 종목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대봉 LS. 예, 대봉 LS. 예. 네, 이 방송을 저 이델리 저기 그 관계자 우리 저기 그죠 예, 윗분들이 혹시 보신다라고 그러면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PD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동해요. 자, 14년 방송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 단순 5, 20, 60, 120 이동 평균선을 여기다가 제가 한번 표시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놔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사는 거요? 그냥 홀딩하는 거요? 그냥 관망하는 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게 지금 5일선이고 얘가 20일선이거든? 그러면 이 검정선 5일선이 예를 들어서 20일선을 돌파를, 우상향 돌파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잖아요. 그래야 매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는 매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 올라갈 때는 얘가 돌파했다가 다시 꺾어진 거죠. 그죠?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매수할까요? 여러분들은 뭐 내일이나 또 이렇게 보겠죠. 예? 이 대봉 LS라는 종목을. 이 삐뚤빼뚤, 삐뚤빼뚤 되는 종가 단순. 이건 진짜 단순하게 매매하시는 분이죠. 단순. 무슨 단순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종가 단순이면 시가 단순은 없어요? 시가 단순도 있죠. 고가 단순 있고요. 저가 단순 있어요. 요게 선이요. 각각에 4개씩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못 봐요. 약간 무슨 그물 차트 같잖아요. 예, 하나 팁을 알려드리는 거요. 주식한지 자칭 내가 주식한지 내가 꽤 오래됐고 내가 자칭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왜 종가 단순만 봐요? 시가는 안 보니? 고가는 안 보고? 저가는? 그럼 선이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요가 2평이 있고 요거 2평이 있고 여기 2평이 있고 여기도 2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치를 계속 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편하지.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보여드린 건요, 이건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이 대봉 LS도 한번 좀 보실게요. 대봉 LS. 자, 화면을 좀 크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크게 갈게요. 자, 보실까요? 예, 잘 보실게요. 자, 여기 대주주 지분이요. 뭐라고 써있어요? 50%, 50.93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주주야 됩니다. 반드시 최대 주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도요.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카페될 빚은 요따만큼, 유동비율은 이따만큼, 퍼센트를 비우면 얘도 꽤 커요. 400%가 넘습니다. 원래는 스탠다드는 200%가 되는 건데, 200%를 훨씬 뛰어넘는 이런 퍼센트는요, 여러분들 비중은 얼마 실을 거냐, 편안하게 얼마를 매매할 거냐의 결정체가 바로 이 안정성 지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보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냥 흑자라네. 그리고 두 번째요, 부채 비율 유불 보시죠.
부채비율 18에 1800% 돼 있고요. 여기 보면 98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 종목, 자, 점 찍어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3.5라고 그랬고요. 여기는요,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신호, 이게 나오면서 이때 이 자리, 이 공간이 매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했겠죠.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겁니다. 그러고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가죠. 그죠? 이렇게 그림 만들어 가죠. 그 이후에는 주가는 이런 그림을 나타냈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부국철강이란 종목인데요. 부국철강도 똑같아요. 예,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 자리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는 10%가 되겠고요. 여기는 7이란다, 여기는 0.5, 3.5란다, 얘는 0%, 띵,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물 뺐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부국철강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 종목 잘 보시죠. 부국철강. 잘 보시죠. 이게 뭘까요? 일봉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 포크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헌터라고 그럽니다. 얘는요, 포인트. 그렇죠? 이게 수렴이라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장부 보겠습니다. 53%의 안정성 지표 400% 금방 되고요. 영업이 흑자고요. 예, 18에서 8일로 가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 알 거 없어요. 그죠? 나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25%에 1000%. 그 다음에 BPS 얼마래? 6,000원이래요. 자, 이 종목이 6,000원이래요. 좋아요. 지금 얼마요? 3,930원이래요. 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이. 자, 갈게요. 자, 부국철강 갑니다. 야, 이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여서 주가는 또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고동색 화살표 나오고, 우측으로 좀 쳐져버리는데요. 자, 어쨌든 이 고동색 화살표는 OR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 종목 갑니다. 자, 동국산업 갑니다.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똑같이요.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3.52 위치가 발생이 되면 없던 녹색 신호 나오면서 매수 신호 발생 그러면 매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봤습니다. 이제 대주주 지분 49%래요. 영업이익 349억. 흑자입니다. 그리고요, 45에 653%, 7,541원 표시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예. 그리고, 자, 아이고, 예.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안정성 지표 꼭 보십시오. 안정성 지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나오면 사버려. 사라고. 그러면 돼. 사라고. 여기, 예, 뭐요? 이게 그러니까 0. 이게 7. 이게 10%. 됐죠? 됐잖아요. 사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단에서 바로 이걸 뭐라고 해요? 예, 스타워즈 포인트 발생하면요. 빼도 하세요. 하시라고요. 알겠죠? 재밌죠? 제가 왜 종목을 공개하냐면요. 23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정말 장이 안 좋았던 그날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로 따지면요. 10% 내인데 이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별로 뉴스는 보죠. 근데 이제 국내 뉴스보다는 되게 외신 뉴스를 좀 많이 보죠. 그리고 나름대로 좀 해석을 좀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죠. 예민하죠. 그죠. 예, 예민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에 오시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예, 세상을 알아야 뭐 매매를 하죠. 자, 여기가 이제 고점 부분이겠죠.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동국산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여러분들 저 궁금해 하시는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날은 9월 26일 바로 블랙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갭하락 해가지고요. 즉 뭐를 했다고요? 갭입니다. 갭. 예, 갭을 하락해서 바로 뚝 떨어진 겁니다. 하, 세상에 와우. 그죠? 물론 이제 오늘도 와우지만 월요일 예, 9월 26일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죠. 그죠? 예,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코스피 예,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 더 볼까요? 아우. 야, 이건 뭐냐면요. 코스닥입니다. 690포인트. 예, 코스피 코스닥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 날. 뭐 개수를 보면요. 뭐 2000여 개 종목도 보면요. 뭐 거의 다 빠지죠. 오르는 거 몇 개 안 되고. 그죠? 뭐 한 20개 30개 오르고 막 800개 빠지고. 그죠? 코스피 코스닥 다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있어요. 예, 이쁜 꽃 좀 펴요. 예, 이쁜 그 모진 비바람을 다 겪으면서도요. 이렇게 좀 거닐다 보면 꽃이 펴요. 자, 어떤 꽃이 폈는지 자 보실까요? 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DMB라는 종목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DMB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캔들은요. 뭐냐면요. 일봉입니다. 무슨 봉? 일봉이 되겠습니다. 일봉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를 좀 표시할게요. 이 신호는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신호는 포크가 되겠고요. 하나 더 중심, 뭐요, 헌터입니다. 평균치입니다. 시가입니다. 종가입니다. 이거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는요,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한테 표시했는데, 직각으로 캔들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단, 상단, 중심에 시가, 종가, 그리고 중심 평균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고가 신경 안 쓰고요. 저가 신경 안 쓰고 반드시 시가와 종가를 중시 여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평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나이스 DMB라는 종목. 그 악조건 속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그 정말 너무 처절한 그 장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장부를 볼까요? 자, 34%고요. 영업이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부율 보세요. 야, 좋아. 여기요. 30%에 840%고요. 얘 4,700원이야.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4,700원이야. 4,700원. 목표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목표가는? 두 번 더 하시면 된다니까? 두 번 더 하시라고, 그러고 주봉 보시면 된다고. 안정성 지표 볼까요? 자, 200%가 스탠다드인데요. 너무 좋잖아요. 유동비용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너무 좋잖아요. 이러면 들어가는 거요. 이러면 편안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분봉 매매는. 오케이, 땡큐. 제가 손가락 표시했어요. 여기. 보실까요? 그냥 아침에,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보셨죠?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붕 떠버리고 이 신호 나오죠? 오케이. 이 신호 보이시죠? 오케이. 굿. 땡큐. 자, 지금, 예. 자,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보기 전에, 하나 더 공지 드릴게요. 자, 끝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1일입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차표 미리 예약하시라고. 오후 2시 성조장과의 만남입니다. 오케이. 자, 케어랩스도 똑같은 모습에 이 자리에 포착이 됐고, 여기는 7%, 얘는 점오고요. 없다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띵! 매수,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장부 보셔야 된다. 예, 장부 꼭 보셔야 된다. 깔끔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후에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퍼센트는 7%. 예, 그래요. 자, 이렇게 7% 깔끔하게 나타난 이후에 주가는 우수수수수 또 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SJM 홀딩스 또 나왔어요. 예, 아우,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왜? 지긋지긋해. 지겨워. 이해가셨죠? 땡큐. 자, 저는요, 또 부지런히 또, 예, 준비해서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자 합니다. 힘드시죠? 예, 그냥 좋은 날 옵니다. 네. 예.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소장이었습니다.